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디지털 대전환. 비대면 온라인이 확산되면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의 핵심이 되었는데, 디지털 시대의 발전과 아울러 해커들의 공격과 수법도 다양해지고 치밀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해커들의 다양한 공격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맨스 스캠인데요. 로맨스 스캠은 신스를 활용한 공격 기법으로 보통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후 금전을 갈취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로맨스 스캠은 해외에 거주 중인 컨셉으로 호감형 외모를 가진 외국인이나 이성을 가장해서 호감 표시를 하면서 다가갑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친밀한 사이가 형성되면 이성 교제 등을 제안하고 이후 금전을 요구해 탈취합니다.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쌓이면 금전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계약금 반입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페널티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계좌가 동결돼서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이유로 계좌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금전 요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점점 늘어나서 이후에는 연락 두절로 피해자들은 그대로 손실을 보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세탁 공조나 사기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서 심리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이후에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캠 피싱인데요. 몸캠 피싱은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파일이나 정보,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명 독스웨어 공격에 해당되는 수법입니다. 독스웨어는 해킹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독신과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랜섬웨어를 합친 용어인데, 개인에게 가장 심한 타격을 입힐 수 있어서 해커의 요구에 응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법이기도 합니다. 주로 스카이프, 라인 등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불건전한 화상 채팅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신체 노출이나 낯 부끄러운 행위를 녹화한 다음에 지인 연락처를 탈취해서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감으로써 금전을 탈취하는 악랄한 수법인데요. 실제로 해커가 자극적인 문구로 화상 채팅을 유도하고 미리 준비한 이성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대상자에게도 얼굴 및 신체 노출과 함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지인 연락처를 탈취할 수 있는 앱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공격 성공 시 영상 유포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SNS 사칭.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사칭해서 당사자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제3자 사칭. 이른바 프로파일 스커팅 공격 수법이야. 가짜 계정을 만들어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해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해서 금전이나 고가의 선물,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만남 추선 등 다양한 방식의 범죄를 저질러 특히나 신사칭의 피해 사례는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하는데, 국내만 보더라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을 사칭한 해커가 팬들을 상대로 피해를 입혀 주의를 당부하며 호소한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해커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개인 금융정보나 금전 요구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나 프로그램은 아예 클릭이나 설치를 하지 않는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칭 피해는 대상자 이름만으로 확인이 어렵다면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꼭 해야 합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공식 SNS 계정이 공개되어 있어서 쉽게 해당 SNS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피해를 당했더라도 해커의 송금 요구에 쉽게 응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해커에게 금액을 지불해도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상에 응하지 말고 빠르게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대화 내용과 협박 내용은 캡처나 녹음 자료,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런 모든 피해를 막는 방법은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을 잘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이상 BNTV였습니다.